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야마하만 요렇게 별표 모양에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난 몰랐는데, 모노블록 캘리퍼 그 가공하려고 하면은 뚫버가 따야 되잖아요. 반대편, 그러니까 블럭을 원래는 캘리퍼가 한쪽 이렇게 해가지고 볼트로 고정해 하나로 뭉쳐지는 방식인데, 복동식은 얘는 그게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 이게 뚜껑입니다. 피스톤 뚜껑. 요 뽑으면은 안에 피스톤, 앞에 피스톤 두개 보이고 그 피스톤을 요구녕으로 다 뽑아낼걸요? 반대편 피스톤도? 이거는 네 그죠? 맞는 것 같아요. 모노블록 타입이니까 요거는 알겠다. It's 맞네. 예, 네. 모노블록입니다. 모노블록. not real hard. 모노블록에 요 별표 모양으로 돼 있는 요거가 마개라서 요거를 나사산이나 있어가 돌려가지고 풀러가 빼면은 이제 캘리퍼 요 피스톤들을 넣었다 뺐다 요구녕으로 하는 거죠. 맞네. 그 일반 그 야마하 거 말고 일반 다른 브랜드들은 볼트온 식으로 해가지고 요 지금 이거는 주조인데 뭐 이제 단조 모노블록은 아닌 것 같아요. 주조 방식의 모노블록 같은데 그래도 어딥니까? 보통은 요거를 이제 둘이 반반 요 라인을 따라서 쪼개서 조립할 수 있도록 볼트가 박혀 있어요. 볼트가 보통 이제 4개 정도로 해가지고 한쪽에 두개 해가지고 4개로 이제 되어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. 암튼 야마하가 나름 원가 절감을 하지 아니하고 돈 많이 드는 쪽에 부속으로 만들었다.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맞네. 뒤편은 막혀 있으니까. 나름 고급 제품입니다. 이거 모노블록 캘리퍼.